저는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는 시점?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시점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막 솔로로 활동하는 거에 막 욕심도 생겼다가 아 멤버들이 진짜 좋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. 그래요. 원효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눈물을 못 흘려서 상담까지 받았다고. 처음에는 그랬죠. 처음에 일이 생겼을 때. 네,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아, 울면 안 된다. 그래서 억지로 좀 참고 장례식장이나 거기서도 조금 좀 묵묵히 아마 저도 갔을 때 온유가 가장 좀 묵직하게 이렇게 좀 중심을 지켰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도. 네. 너무 막 좀 슬픈 생각이 떠오르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예. 네. 죄송합니다. 그래요? 아니야. 그게 사실은 지금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방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무래도.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면서 여기를 왔는데. 뭐, 저희 다 일단 그 일 있고 나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그 상담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계속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일단 라스 나온 것도 그렇고 저희가 그 일 있고 나서 바로 일본 콘서트 했던 것도 그렇고 물론 그 일이 저희가 무너지게 된 계기라고 절대 볼 수는 없고 또 이겨낸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저희가 빨리 인정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꾸 타인이 얘기를 꺼내는 것보단 저희 입으로 저희가 한 번은 짚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. 뭐 저는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처음에 그 일 있고 나서는 다 이렇게 너 괜찮아?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해주는 게. 그래서 제가 SNS에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평소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래야 저희가 빨리 이거를 인정을 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라스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.